What's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도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 계속해서 가봅니다. 이번에는 팀와위 래퍼인 제조 리액션 비디오를 해볼까 합니다. 이분의 퍼포먼스 반응도 꽤나 뜨거웠어요. 보니까 이분이 경연했던 곡이 피우루키, 해석을 해보니까 어드벤처 레지스터? 이 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전에 이제 코치와 래퍼가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약간 뭔가 그들의 대화에서 뭔가 이 곡이 오리엔탈적인 바이브를 많이 가져다 주는 곡인 것 같았어요. 제가 사실 이 비디오 보기 전에 이분의 그 퍼포먼스를 살짝 한번 봤거든요. 근데 조금 뭔가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어찌됐든 뭔가 베트남의 전통적이고 뭔가 오리엔탈적인 바이브를 퍼포먼스에다가 담으려고 했다 라는 것들을 조금 느낄 수는 있었어요. 사실 저는 외국인이라서 이런 바이브가 어떤 건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힙합 공연을 하면서 뭔가 이런 신선한 제가 기존에 겪어보지 못했던 접하지 못했던 뭔가 신선한 것들을 맞닥뜨리니까 꽤나 흥미롭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초세 피우루키 퍼포먼스를 한번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dventure Journal? 아, 이런 의미였구나. 구글 번역 해석을 잘못했구나. 근데 이분이 약간 키도 크시고 지금 입고 있는 복장을 보니까 약간 스프림 룩북 보는 느낌인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스프림에서도 약간 이런 화려한 문양의 티셔츠를 위아래로 세트로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 플로우는 굉장히 안정적이야. 듣기가 좋아. 근데 제가 베트남어 랩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 다른 뭐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언어로 된 랩을 듣지만 그래도 약간 발음하는 스타일이나 랩할 때의 어떤 바이브가 한국어 랩과 비슷한 것 같아. 베트남어 랩이나 한국어 랩이 약간은 좀 뭔가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비슷한 것 같아. 랩을 할 때 말이죠. 저 복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수프림 룩북 같아가지고 그 생각밖에 안 들어. 뭔가 이렇게 특별한 느낌 없이 그냥 랩으로 좀 이렇게 때려박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 순전히 어떤 뭐 특별한 뭐 장치보다는 그냥 내 자신의 어떤 랩을 온전히 다 보여준다는 그런 느낌? 되게 가사가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을 다스리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어드바이징 같은 그런 메시지들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 그 여성 보컬이 이렇게 딱 내뱉는 부분 있잖아요. 약간 이때는 로컬 바이브보다는 뭔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 느낌 있죠. 샹송? 샹송 싱어가 훅을 이렇게 부르는 느낌이었어. 되게 특이해요. 그렇지 그렇지. 약간 그래, 에이미 와인하우스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바이브가 독특한 거야. 근데 뭔가 스킬적인 면에 있어서는 뭔가 기본이 딱 탄탄한 게 느껴져요. 확실히 이 래퍼도 제가 알고 있기로 경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랩 스킬을
굉장히 강조시키는 곡이었어요. 진짜 특이하다. 확실히 이 랩비의 일부 퍼포먼스들을 보면 이전의 미션들을 막 생각을 해보면 뭐 베트남의 어떤 전통적인 음악을 막 힙합으로 재해석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약간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딱 들었을 때 힙합은 힙합인데 오? 뭐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역시나 포인트는 로컬 바이브가 접목되긴 했지만 그 힙합의 본연에 갖고 있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잘 섞여서 음악이 만들어지는 게 일단은 그래서 제가 듣기에 거부감이 없던 거였고 이 제초시라는 이 래퍼가 좀 굉장히 심심하지만 그래도 심심하면서도 뭔가 독특한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 특히 복장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좀 특이했고 랩은 굉장히 좀 정직하게 했던 것 같아요. 클래식하게 순전히 내 어떤 자신만의 어떤 탤런트로 뭔가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 태투가 막 되게 많잖아요. 또 태투가 많으니까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 래퍼이긴 래퍼인데 또 락스타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패션에서도 막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막 수프림 룩북 같다고 얘기했던 게 그것도 굉장히 좀 특이해서 그런 거예요. 왜 수프림도 막 가끔 가다가 좀 진짜 이게 수프림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옷들이 있잖아요. 막 용그려진 옷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퍼포먼스가 전반적으로 내가 기존에 알던 느낌과는 조금 다른데? 하면서 좀 신기하게 봤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